저희는 오늘 새내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가진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궁금증과 고민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언니는 공강 때 주로 혼자 있을 때 뭐 하는 편이에요? 저는 좀 좋아한 이쁜 카페? 좀 인터넷 찾아보고 가기도 하고 전시회 같은 데도 가보기도 하고 맛집 찾아가기도 해요. 되게 평범한데 전 집순이라 게다가 학교 앞이 바로 집이어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집을 가요. 저는 밖에 나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막 보드게임하고 이렇게 놀면 친구들도 되게 편해서 좋아하고 너무 재밌겠다. 저도 이제 집 밖으로 안 나가도 되고 근데 이제 또 데리고 오면 일거리가 많아져서 근데 그게 굉장히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. 혹시 기숙사생이라 기숙사 가면 뭐 할 게 있나요? 공강에? 그냥 방에서 혼자 넷플릭스 보거나 잠도 자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. 구독! 좋아요! 호호TV! 저는 CC에 대한 로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완전히 찬성이에요. 저는 반대예요.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왜요? 무슨... 근데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는 막 캠퍼스도 같이 손잡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밥 먹는 데도 같이 밥도 먹고 굳이 시간 안 내서 데이트를 해도 된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 아닐까요? 맞아요. 근데 헤어진 다음에는 좀 단점이 많아요.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마주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. 과 CC는 그럼 더 최악이겠네요. 네. 제 주변에 또 CC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싸울 땐 정말 별론데 둘이 붙어있을 땐 정말 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커플이 없고 근데 저는 약간 친구처럼 만나고 시험 기간에 외롭지 않게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약간 이런 로망이 되게 컸어서 저는 단점이 있더라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저 대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저는 세상에 남자가 많다고 생각해. 꼭 여기가 아니어도 뭐. 여기가 아니어도, CC가 아니어도. 네. 그럼 저희 언니에게 관심 있는 분은 여기 아래 번호가 적어져 있을 거예요.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꼭 한번 형부를 보고 싶거든요. 오늘은 대학생활 중 한 번쯤 해볼 만한 고민들로 영상을 찍었는데요. 맞아요.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재미있게 대학생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더 궁금한 점이나 얘기해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저희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호호TV 찐이 민이었습니다. 안녕!